네, 자, 그러면 실습을 그러면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잘안 되는 모습을 다 지켜보셨습니까? 네, 많은 에러가 나는 모습을 보셨으면 이제 그걸로 일단 이 실습은 성공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일단. 지금 이제 옵션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켜지고 있네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옵션을 다르게 주는 거를 인터널 클락스 멀티라는 걸 뺐죠. 인터널 클락스 멀티라는 걸 빼면 밸런싱에 일단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일단 밸런싱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클락 믹싱도 믹스 클락으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뭐 리타이밍 플립플롭도 안 넣고 락업 래치도 안 넣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는 원래 그 12개 채널이 생기면서 채널당 56개, 그리고 그 라이징이나 폴링 상관없이 다 엮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12번째 채널이 보면 1번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여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50몇 개였는데 62개로 일단 바뀌고, 밸런싱도 잘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 라이징끼리만 지금 묶여 나간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스캔 12번에 보면 두 개의 셀만 뭘로만 돼 있어요? 폴링 두 개. 그러니까 밸런싱이 완전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액티브 레벨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금 다 그냥 다 분리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런 이제 DRC 결과를 보니까 없었던 C6이 생겼어요. C6의 그 메시지는 트레일링 엣지 포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레일링은 이제 그 네거티브 엣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이 DFT 컴파일러에서는 트레일링 엣지라고 하면 그 네거티브 엣지를 뜻하고요. 파지티브 엣지는 뭐 리딩 엣지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트레일링 엣지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네거티브 엣지 쪽에 뭔가 예, 문제가 생겼네. 실제로 요인 레그 1번이라는 녀석은 우리 그 클락을 두번안그두번 걸러주는 일을 하는 녀석인데요. 그게 전부 다그 네거티브 엣지로 동작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그쪽에 일단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그 겟셀 락업 래치 그 커맨드를 써서 기존에는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하나도 없는 모습을 찾을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리지도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믹스 클락이나 이런 게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옵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로젝트마다 다른 또 목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다르게 부여를 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클락 멀티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옵니다. 한 개의 클락 도메인 안에서도 홀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부에 뭔가 PLL이 있고 클락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테스트 모드로 먹싱을 해주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플립플롭 1, 2하고 3, 4가 결국에는 클락이 셀렉션이 잘될 경우에는 다 같은 도메인이 될수 있는데 PLL이 중간에 이제 먹스와 함께 붙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단절된 녀석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홀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옵션을 어떻게 넣으라고 하냐면 인터널 클락스 멀티라는 걸 주면 네,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옵션을 사용을 했죠. 네. 네, 그렇고요. 요 그림은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죠. 클락 도메인이 클락 1, 클락 2에 채널이 세 개여 가지고 밸런스도 잘 안 맞고 뭐 그리고 이제 액티브 레벨이 좀 다르니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믹싱 클락 엣지를 하면 좀 달라지고 믹싱 클락을 하면 또 달라진다. 이렇게 락업 렛츠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습이고 또 마지막 실습은 요거 변환 요거를 이제 다르게 해 보셨죠? 이걸 다르게 해 보셨죠? 그래서 에러가 671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클락이 제대로 인가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컨트롤러블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이거 671번 고쳐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71개를 일일이 다 고쳐주는 거는 오히려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인 부분을 한번 딱 고쳐주면 일괄적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그 애초에 오리진 지점이 어디냐,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를 판단을 하시고 네, 그 원천 지점을 잘 해결을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에 대한 실습을 하셨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하셔가지고요. 네, 소스하고 스크립트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몇 군데 고치진 않았죠. 소스에서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고치고 스크립트에서 한 줄 고쳤나요? 한두 줄 고쳤죠. 두 줄 고쳤죠. 그러니까 두 군데씩밖에 안 고쳤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고치셔가지고 네, 그 다음 실습할 때 원활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실습은 포멀리티 실습인데요. 포멀리티가 끝나고 나서 이제 프라임 타임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다 끝나면 테트라맥스를 이용한 오토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에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오후는 요거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은 테트라맥스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테트라맥스부터 하겠습니다. 그 툴을 GUI적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그냥 그 커맨드 모드로 그냥 쭉 돌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일일이 다 넣어놨고요. 일단은 저랑 같이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컴파일러는 일단 이제 다 나오고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다 나와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빠져나와서 이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의 가장 맨 위에 ATPG가 있습니다. ATPG로 들어가겠습니다. ATPG 밑에 프리가 있고 포스트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프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하고 나면 포스트에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일단 프리에서는 프리 들어갈게요. 프리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 또 하나 있는 쪽에서도 동일한 곳으로 갈게요. 네, 터미널이 제가 두 개가 떠 있는데요. 둘 다 동일한 지점으로 same location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개의 터미널 모두 똑같은 지점으로 가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해두셔야 되겠죠? 요거를 해두십시오. 다들 혹시나 몰라서 요거 하세요. 경로상 그 두 번 위로 올라가서 있는 C#RC 요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해 두시고요. 자, 먼저 클린 점 티클은 이제 아시겠죠? 점 슬래시 클린하면 다 지워지는 거고요. 자, 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런. 런을 한번 보고요. 이게 53행밖에 안 되네요. 53행이면 다 끝난대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점 슬래시를 하지 않고요. 이걸 다 긁어서 일일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파일을 이 안으로 가지고 온다 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파일을 이 안으로 다 가지고 온다 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거 테트라맥스를 원래는 포멀리티 하고 그 프라임타임 하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냥 DFT 컴파일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그냥 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아, 근데 우리 잠시만요. STA의 프리 쪽에 아무것도 없네. 그럼 포멀리티부터 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이따 할게요. 포멀리티 프라임타임을 하고 나서 SDF가 뽑히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순서를 좀 바꿔서 포멀리티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포멀리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갈게요. 포멀리티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준비물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프리 쪽으로 들어갈게요. 프리. 네, 프리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십시오. 프리 디렉토리입니다. 프리 디렉토리. 자, 소싱은 아까 방금 전에 해놨으니 그냥 여기에서 포멀리티 치십시오. 포멀리티. 터미널에서 포멀리티. 포멀리티. 자, 잠시만요. 포멀리티 스펠링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멀리티. 포멀리티.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툴이 알아서 뜰 겁니다. 안 되는 분 없으시죠? 만약에 커맨드나 파운드다 그러면 예, 시냅시스.ccrc를 소싱하시면 됩니다. GUI가 안 뜬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다릴게요. 자, 포멀리티 대부분 다 뜨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포멀리티는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해당 위치에 있는 포멀리티.tickle을 vi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커맨드를 내려서 포멀리티.tickle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제 되게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쭉 실행만 하면 되는 커맨드라서 일단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실은 점 슬래시 런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 나냐면 여기 보시면 경로가 일단 이런 경로로 시작을 해요. 이건 제 환경에서, 서버 환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라서 여러분들하고 상의하죠, 약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GUI로 실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건 일단 그냥 GUI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요거는 하세요. 대신 요거는 하겠습니다, 요거. 요 두 줄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툴 쪽으로 가면 작아지지가 않네. GUI가 작아지지 않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FM 쉘 있죠? 퍼멀리티 괄호 열고 셋업. 그러니까 이 툴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요. 이쪽. 이쪽 부분에다가 긁어 넣으세요. 두 개, 두 줄을. 두 줄을 그 미들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갖다 놓고 엔터 쳐 가지고요. 이 두 개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자, 이 두 줄은 뭐냐면 그 포멀리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딱 봐도 이게 디자인 컴파일러 몇 버전을 사용했다의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멀리티가 그 시냅시스 오토 셋업이라고 하는 변수를 true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자동으로 설정이 된대요. 포멀리티가.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GUI를 같이 볼게요. GUI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GUI는 0번 가이던스가 보이죠. 그 다음에 1번, 2번, 3, 4, 5, 6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그냥 하시면 포멀리티가 끝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자, 0 가이던스에서는 뭐를 하냐면요. 자, 화면에 보세요. 좌측 하단에 가이던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죠?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맨 먼저 뭐를 찾아요? SVF를 찾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SVF 그럼 어디 있어요? 찾아가야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 있죠? Simple DFT. 그 안에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예, 패드 언더바 탑점 SVF. 예. 다 되셨죠? 다 됐으면 누르세요. 로드 파일 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0번이 끝났어요. 쉽죠? 다 이런 식이에요, 포멀리티가. 자, 그러면서 0번에 녹색이 체크가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 체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 포멀리티는 합성 전 후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합성 전의 RTL을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합성된 결과를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1번 눌러서 레퍼런스로 가보겠습니다. 1번 레퍼런스 누르면 1, 2, 3번 탭이 보여요. 1, 2, 3번 탭. 그래서 2에 맞는 그 준비물들을 세 가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디자인 파일을 리드를 하는 거니까 베릴로그 눌러서 이제는 소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스. 소스가 어딨죠? RTL4DFT죠? RTL4DFT에 가서 자, 일단 피포, 탑,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뭐가 진짜인가요? 패드 언더바 탑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했던 게 뭐예요? 노 파워셀을 이용했었잖아요. 둘 중에. 그쵸? 일단 이렇게 세 개 선택하고 오픈합니다. 오픈 누르고요. 더 넣어줘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베릴로그 눌러서. 자, 폴더가 두 개 있죠. TTY UART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왜? 이거는 시뮬레이션 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TY UART 쪽으로만 들어가서 UART 쪽으로만 들어가서 컨트롤 A 눌러갖고 다 선택한 다음에 네, 오픈 눌러줍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소스는 다 읽혀 들어왔어요. 그러면 버튼 누르면 되죠. 로드 파일스 버튼 누르세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소스를 다 했어요. 그럼 소스만 다 했으니까 이제 1-1이 끝났고요. 1-2는 뭐예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DB 라이브러리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닷DB 넣으면 돼요. 닷DB. 닷DB 어디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PDK에 있잖아요. 그죠? PDK에 들어가서 프론트엔드 들어가서 어디 있어요? 시냅시스 DB 있네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넣어주면 됩니다. HGI 들어가서 다 선택해서 오픈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HGI 했으니까 이제 M1파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M1파일 다 선택해서 넣어줍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근데. 뭘 더 해줘야 되죠? 닷디비? 그렇죠. 메모리를 해야죠. 메모리 찾아가겠습니다. 메모리 어디 있어요? 레퍼런스 REF 폴더에 램에 들어가면 우리 슬로우 언더바 씬 이용했었어요. 맞죠? 그 녀석을 인가해줍니다. 다 됐으면 오른쪽으로 넘겨야죠. 다 했으면 오른쪽으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이 오른쪽에 G택을 눌러서 쭉 리스팅을 해보면 우리가 방금 인가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맨 아래 유저리브가 메모리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다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M18이든 HGI든 전부 다 워스트 케이스 썼었죠. 그런데 이걸 일단 다 때려 넣은 이유가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요.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헷갈려. 어차피 툴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니까 일단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1-2가 끝났어요. 1-3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쉬워요. 탑 디자인이 이 중에서 뭐예요? 탑 디자인이 패드 언더바 탑입니다.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에 셋 탑 눌러주세요. 여기 셋 탑 누르세요. 다 됐죠? 한번 누르면 이게 비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1번이 체크가 됐죠. 녹색으로 그린 체크가 됐죠. 그럼 2번 가요. 끝났어요. 2번 갔더니 똑같아요. 1, 2, 3번이 똑같이 있죠. 그렇죠? 근데 1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베릴로그도 읽어올 수 있고 시스템 베릴로그도 읽어올 수 있고 VHDL, DB, DDC 다 읽고 우리 DDC 하면 되잖아요. 합성은 DDC 한 게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죠? DDC 체크한 다음에 DDC를 선택합시다. DDC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죠? Syn4DFT에 가서 아웃풋 디렉토리 가면 있죠. 이 중에 뭐예요? 맵드 선택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잘 들어갔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왜? 아까 했잖아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 내려보세요. 들어있어요. 이미 들어있으니까 재차 안 해도 된다. 그쵸? 그러면 2-3으로 가서 여기 있네요. 패드 언더바 탑 선택해서 누르면 되는데 디자인이 여기 그 패드 언더바 탑 밑에 여러 가지가 더 들어와 있죠. 사실 우리 그 컴프레션 모드 하기로 하면서 디컴프레셔, 컴프레셔가 다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우리가 눈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DDC를 읽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패드 언더바 탑을 선택을 하고 셋 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0, 1, 2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매치를 하는 거예요. 매치. 매치를 해줍니다. 그 3번의 셋업은 이따가 설명 드릴 거예요. 3번의 셋업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번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이따가 알 수 있어요. 자, 4번 매치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런 매치 해보세요. 런 매치 해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뜹니다. 뭐라고 나와요? 712개가 맞아요. 41개가 안 맞아. 라는 거예요. 일단 OK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그 매치드 포인트가 있고 언매치드 포인트가 있어요. 맞죠? 근데 잘 보시면 매치드 포인트는 왜 이게 매치가 된 거냐면 오른쪽에 이유가 있죠. 코스. 왜? 네이밍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일치한 거예요. 맞죠?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보고 얘가 이제 매치를 했다. 단순하게 비교한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럼 언매치드를 볼게요. 언매치드. 여기 보면 잘 보면 여기는 레퍼런스 오브젝트 쪽이고요. 여기는 임플리멘테이션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소스 쪽에서 소스와 DDC를 비교했는데 소스 쪽에 있었던 녀석들이 DDC랑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레퍼런스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이 결과를 보면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왼쪽만 뭐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RTL을 설계한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짰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터레이션 뎁스 레지스터 31번, 30번, 29번은 RTL 상에서 실제 값이 저장되는 그 레지스터 비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날려도 돼.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가 날린 거예요. 판단해서. 그랬기 때문에 DDC랑 비교했을 때 이 소스가 지금 없는 거예요. DDC 쪽에는 이 레지스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실습, 그 다음 포멀리티 실습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걸 볼게요. 똑같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 똑같은 이유인데, 이 P4의 스테이트 레지스터 5번이 지금 문제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어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RTL 소스로 한번 가볼게요. RTL 소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RTL4 DFT 가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RTL4 DFT로 가서 P4.V를 열어보겠습니다. 피4.v를 열었어요. 자, 애초에 우리 그 이슈가 뭐냐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레지스터의 5번째가 필요 없어서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 그랬는지 RTL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슬래시 스테이트 하고 엔터 치면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슬래시 스테이트 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뭔가 작업을 해놨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죠? 근데 좀 더 N 눌러서 그 다음으로 더 내려가 볼까요? N을 눌러서 그러면 스테이트라는 그 이 레지스터에 뭔가 이렇게 ST0라는 게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N을 한 번만 더 눌러 볼까요? N을 한 번만 더 누르면 이제 케이스의 인자로 들어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아, 이게 뭔가 계속 스테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스테이트 1에 커서를 놓고 Shift 3을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1에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 3을 누르면 애초에 이게 몇 비트짜리예요? 5비트짜리죠? 5비트짜리죠?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게 5비트짜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슬래시 스테이트 해볼게요. 네, 현재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레지스터를 몇 비트짜리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6비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헷갈려서 보통 이런 경우 많이 하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RTL 코딩 하다 보면 원래 4땡땡0으로 돼야 되는데, 그쵸? 5땡땡0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를 각주 처리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 각주를 다 바꿔서 이렇게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땡땡 WQ 해서 저장하고 빠져나오세요. 자, 그럼 이걸 실제로 날렸을 것 같은데 정말 날렸나? 날린 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찾아가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씬 폴더로 씬 4DFT로 가겠습니다. 씬 4DFT로 가면 그 우리 리포트 파일 저장해 놨잖아요. 리포트 폴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폴더. 그럼 이 중에서 컴파일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컴파일 리포트 5번. 여기에서 이렇게 딱 열었으면 아, 바로 밑에 있네요. 페이지 다운 한 번만 눌렀더니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스테이트 레그 5번이 콘스탄트래요. 그러니까 쓰임이 없어. 0이에요. 0. 그래서 will be removed 하고 지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했더니 언매치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건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포멀리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나는 무결성으로 가야 되겠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소스를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합성 다시 하고 DFT 다시 해서 결과 다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겁니다. 잠시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확인만 했으니 나오겠습니다. 나와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돼? 포멀리티 끄면 돼요. 포멀리티 끄면 돼. 끄세요. 아이고. 포멀리티 끄고 여기 보면 아마 GUI만 다 꺼졌네요. 다 꺼졌지? 자, 합성 다시 하세요. 지금부터 합성 어떻게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면 돼? 여기에서 클린하고 런 시세시스 하면 되죠? 슬래시 점 슬래시 클린 점 쉘 하고 점 슬래시 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성이 다 끝나면 뭐를 하면 돼요? 요렇게까지 툴 끄지 말고 바로 이어서 이거 하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 돌려서 합성을 하고 툴을 끄지 말고 바로 이어서 이거를 하면 DFT 컴파일러까지 다 끝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clean, run, 그 다음에 sourc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돌리고 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자인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합성이 다 끝나면 끄지 말고 바로 연이어서 DFT 컴파일러 티크를 소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할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저도 해서 바로 연이어서 바로 진행합니다. 네, 저는 다 끝났고요. 다 끝나셨 아직 안 끝난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 분 계세요? 있으신 분? 네. 디자인 컴파일러가 저는 그러니까 DFT 컴파일러까지 끝났으니까 그냥 툴 끌게요. 엑시트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냥 엑시트해서 그냥 빠져나올게요. 엑시트 그냥 끝났어요. 이제 DC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다 이미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돌리면 끝나니까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빠져나와서 자 그럼 다시 포멀리티 다시 포멀리티 다시 띄울게요. 포멀리티 띄워서 요 두 개 줄을 긁어서 다시 넣으면 되죠? 두 개 줄을 긁어서 다시 넣어요. 그리고 1, 2번 다시 하십시오. 매치까지 다 하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잖아요. 쉬우니까
SVF 넣고 소스 넣고 DDC 넣고 다 하세요. 이제부터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앞에 보이는 화면까지 진행하십시오. 앞에 보이는 화면까지 심포 DFT 아웃풋 디렉토리 있죠. 맵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일단 40개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언매치드 포인트를 가면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녀석이 없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없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8번째까지는 RTL을 제가 수정해도 되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19번째부터는 지금 저희가 짠 소스가 아니에요. 오픈코어즈에서 가지고 온 소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RTL을 수정하기 애매하죠. 괜히 건드렸다 동작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 그냥 일치하지 않는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유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포멀리티가 이렇게 매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베리파이를 하는 게 진짜 포멀리티입니다. 베리파이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잡은 레퍼런스 소스하고요. DDC 임플리멘테이션 있죠? 이두 개에다가 진짜로 10, 10을 넣어서 반대쪽에 10, 10이 나오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게 베리파이입니다. 그래서 매치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리파이가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맞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일단 오케이 누르고요. 그러면 또 이제 고민도 시작되죠, 여러분들. 아, 도대체 왜 그런 건가? 자, 일단 실패한 포인트가 나오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여기랑 여기랑 다르대요. 잘 보시면 왼쪽에 레퍼런스고요. 오른쪽이 임플리멘테이션이에요. 근데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탭이 지금 6번 디버그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겠지만 6번 디버그에 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네. 어쨌든 이게 일단 페일링 포인트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이거 이름이 같은데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이 같은데 왜 다르지는 4번에서만 할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이름 갖고 얘기하는 건 매치고요. 여기는 실제 돌려보니 RTL 쪽과 DDC 쪽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값이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 또는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름 갖고 얘기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다는 걸 보고요. 그 바로 옆에 패싱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패싱 포인트를 보고, 아, 이건 뭐잘 통과했네. 그리고 이제 패싱 포인트가 몇개 통과했대요? 697개. 이렇게 보이고요. 어버티드는 없네요. 어버티드 포인트는 없고요. 언베리파이드는 없군요. 그럼 아까 뭐몇개 났다는 그 에러가 사실 뭐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페일링 포인트 두 개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십시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DFT 컴파일러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DFT 컴파일러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저게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래요? DFT 컴파일러를 하면서 쟤네들을 추가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름을 보세요. 그죠? PO 언더바 어쩌고죠, 둘 다. 그죠? 얘네는 다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 어떻게 우리 처리했던 거예요? 스펙으로 처리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두 개 채널이 있었죠? 시그널 채널이 두 개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름들이에요, 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녀석이 올지 몰라서 훅업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스펙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그 소스 단계에서 저거 추가할 당시에 어떤 게 올지 몰라서 스펙으로 처리하고 훅업으로 처리했는데 포멀리티를 돌렸다 치더라도 이게 1이 올지 0이 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상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예상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애초에 RTL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결과값을 지정하면 돼요. 아예. 그러니까 포멀리티를 돌릴 때 결과값을 아예 지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도 애초에 몰랐던 값이죠. 그리고 툴이 돌렸는데 RTL하고 이게 그 임플리먼테이션 된 DDC하고 똑같이 그 입력값을 넣어서 결과를 봤는데 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 두 개들이 지금 다르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초에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미리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설정하는 걸 셋업에서 합니다. 그 설정하는 걸 셋업에서. 자, 셋업 가볼게요. 3번 셋업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없었는데 뭐 생겼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들어왔어요. 3번에 이거는 포멀리티가 아주 똑똑하게도 여기 스캐너블한 애들이 있네, 스캔에 관련된 애들이 있네 하고 기본 밸류들을 애초에 넣어준 거예요. 기본 밸류들을. 근데 잘 보면 아까 아웃풋 쪽이 아니라 인풋 쪽에 대한 시그널을 이렇게 넣어줬네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면 오른쪽에 있는 set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et. 네, set을 눌러서 잘 보면 레퍼런스 탭이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를 때마다 디자인의 하이라키가 다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패드 탑에 있는 요 아웃풋 포트를, 이게 다 하이드 오브젝트거든요. 요거를 언체크를 해서 아웃풋 포트를 언체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녀석들을 뽑아냅니다. 선택을 해서요. 두 개죠. 요 두 개잖아요. 요 두 개. 요 두 개니까 요 두 개를 예를 들어 1로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을 선택해서 1로 해놓고 어플라이를 일단 OK를 해볼게요. 그러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뭐라고 나와요? 밑에 뭐라고 나오나요? 밑에 뭐 에러처럼 나오죠? 메시지가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콘스탄트로 지정하는 건 셋업 모드에서만 가능한 건데 퍼스트 셋업에서 가능하다. 이미 지금 우리가 무슨 단계에 와 있냐면 6번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단계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힘든 일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 하단에 뭐가 있냐면
리버트 투 셋업 모드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그거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그럼 이거 그전에 했던 결과들을 다 디스토리 할 건데 괜찮겠어? 예스 하면 돼요. 예스 하십시오. 예스 하면 자 다시 예스 하고 나서 다시 셋업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셋을 눌러서 아까 했던 걸 다시 하면 됩니다. 자 POH 트랜스를 1로 해놓고 어플라이를 하고요. POTXD도 1로 해놓고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레퍼런스 쪽에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1로 지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럼 반대편도 해야 되겠죠? 임플리멘테이션 가서 똑같이 아웃풋 포트를 언체크를 하면 밑에 나타날 거예요. 그럼 찍어서 1로 해놓고 어플라이. 다른 것도 찍어서 1로 해놓고 어플라이. 끝났어요. 캔슬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셋업이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떤 거는 0이고 어떤 건 1이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1값으로 해도 되고요. 0값으로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매치하고 베리파이드 다 그냥 다 누르세요. 저는 베리파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박수 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박수 치면 됩니다. 자, 지금 2시 저 시계로 반이니까 2시 50분에 다시 그 다음 실습을 할게요. 안 되시는 부분들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멀리티에서는 일단은 결과가 잘 돌았음을 확인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 실습 교재에 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방금 그 아웃풋 포트에 1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셋업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습 스크립트가 우리가 지금 그 formality.tickle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었잖아요. formality.tickle를 만들어 놨었죠. 이거를 이제 밑에 가면 밑에 부분에 그 부분을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경로에만 딱 맞춰지게 해놨다고 하면 이거를 그냥 수행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베리파이 석세스만 볼 수 있게 됐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셋업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포멀리티가 그 백엔드 단계에서도 포멀리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백엔드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백엔드 단계에서 포멀리티를 한다는 건 ICC 전후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ICC 전후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변수, 또 안 맞는 게 또 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매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베리파이를 하다 보면. 그럼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셋업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클락이죠, 클락. 클락이 CTS가 되면서 이름이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 여기는 이게 이거예요 라고 맞춰주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하여튼 셋업은 여러가지 불일치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멀리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포멀리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드디어 프라임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STA로 가겠습니다. STA의 프리로 가겠습니다.
STA의 프리. 자, 가면 여기엔 그 점 시놉시스 PT 셋업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점 시놉시스 PT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VI로 한번 열어볼까요? 시놉시스 언더바 PT 셋업을 VI로 열어볼까요? 그럼 메모리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메모리까지 그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 저기 우리 합성할 때 당시에 쓰던 녀석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카피를 해서 기존에 있는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 기존에 그 DC 합성했던 쪽에 들어있는 점 시놉시스 DC 셋업이 있으면 현재로 갖고 오면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대신 현재로 갖고 올 때 이름을 DC 셋업으로 하지 말고 PT 셋업으로 해야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DC 셋업을 커런트 로케이션에 PT 셋업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무리 없이 PT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PT 언더바 쉘 치겠습니다. PT 언더바 쉘. 피트 언더바 쉘. 자, 그리고 다른 터미널에서는 vi run pt.cta를 해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프라임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진짜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만 수행하면 PT가 끝나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커맨드는 이겁니다. Report Analysis Coverage라고 하는 커맨드가 매우 중요해요.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그 Current Design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커런트 디자인까지요. 그대로 다 긁어서 붙여넣기 바랍니다. 붙여넣으세요. 그대로 긁어서 PT 쉘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붙여넣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행부터 시작을 했네요. DDC를 읽어와도 되는 이유는 디자인과 콘스트레인트가 다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링크만 해서 링킹을 다 하고 라이브러리 매핑을 다 이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커런트 디자인이 뭐냐 라고 확인만 일단 하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커런트 디자인이 끝났으니 그럼 체크 타이밍을 해볼게요. 체크 언더바 타이밍 버보스 커맨드는 이거죠. 이거 긁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 휠을 눌러서 네, 넣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올려보세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아, 예. 드디어 도달했네요. 끝이 도달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디자인 컴파일러 했을 때 체크 타이밍 했던 거 기억나세요? 디자인 컴파일러 했을 때도 체크 타이밍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 그 디자인 컴파일러에서는 체크 타이밍을 통과했었어요. 그죠?
근데 PT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PT 엔진은 좀 더 뭔가 좀 뭔가 위험이 있죠. 네. 1112기를 또 뱉어냅니다.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네. 자,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Unconstrained Endpoint 해서 처음 나오는 네 개가 이 녀석들이 뭐예요? 스캔에 관한 거죠. 스캔에 관한 겁니다. 맞죠? 그 DFT 컴파일러 실습할 때 그 리타이밍 플롭까지 사실 생겼어요. 우리가 리타이밍 플롭 플립플롭 넣으라고 했던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스캔 쪽 관련한 애들은요. 일반 이 펑셔널하게 우리가 진행하는 이 단계에서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스캔 쪽 관련해서 타이밍 그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이따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볼 거예요. 그거를 판단을 하시고요. 괜히 스캔이 진짜 우리 그 RTL 상에서의 펑션하고 막 결합돼서 물론 그런 건 타이밍 다 보면 좋지만 나중에 이런 게 잘못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네 개는 무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SE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플립플롭의 SE도 무시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SN이라는 게 있어요? SN이 뭐죠? 뭐예요? 이게 리셋 단자예요. 리셋 단자. 이게 리셋 단자인데요. 이제 드디어 문제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고 말았어요. 드디어. 리셋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안 해줬나 봅니다. 컨스트레인트 할 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서 끝까지 계속 SERN, SERN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맨 밑에. 그냥 엔터 한 번만 치면 맨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올려놨었어도. 이 보면 계속 SE, SN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Unconstrained Point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리스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을 더 봅시다. 자, 이 커맨드를 지금부터 긁어서 붙여넣어 보세요. Report Analysis Coverage. 합성 쪽에 있네. CN 언더바 4DFT 하셔도 되고. 네. 자, 프라임 타임은 이게 가장 생명입니다. 이 현황에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표 형태인데 타입 오브 체크가 있죠. 그래서 셋업, 홀드, 리커버리, 리무벌 등등등 쭉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개수가 있고 여기 있는 게 바이올레이티드가 없어야 되고요. 언테스티드도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여기 미트가 100%가 다 돼야 프라임 타임을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모든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드려야지. 자,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홀드는 무시하십시오.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홀드를 안 잡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프론트엔드는. ICC에서 레이아웃을 한 이후에는 셋업하고 홀드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셋업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셋업하고 홀드는 아실 거예요. 근데 리커버리라는 것과 리무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리셋 신호에 대한 셋업과 홀드를 뜻합니다. 그 플립플롭의 리셋이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셋업과 홀드를 뜻해요. 다시 리커버리와 리무벌은 플립플롭에 있는 리셋 포인트에 대한 셋업과 홀드입니다. 그러니까 리셋도 셋업 타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홀드 타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자, 일단 언테스티드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셋업을 프론트엔드에서 단계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맨드를 자, 요렇게 쳐보겠습니다. 요렇게 쳐보세요. 자, 이 커맨드는 뭐냐면, 그 체크 타입이라는 거에 셋업이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커맨드상 그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타입 오브 체크죠. 그러니까 셋업 중에서 그 여기 뒤에 스테이터스 디테일스가 언테스티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옵션도 안 넣고 그냥 단순히 리포트 애널리시스 커버리지만 치면 표 형태로 다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셋업 바이올레이션이 나는 곳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맞죠? 쭉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언테스티드가 되어 있느냐 다 보입니다. 근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SE 단자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스캔 쪽이니까 무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보면 다시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언테스티드로 떠 있는 곳은 아, 이게 스캔 쪽이고 스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 언테스티드로 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violated 쪽을 보니까 폴드가 498개예요. 근데 이거 넘어가자고 그랬죠? 그래서 violated로 쭉 내려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두 개가 있어요. 어? 뭐지?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output에 대한 홀드가 있죠. 그죠? output에 대한 홀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디테일하게 볼까요? 체크 타입을 out underbar hold로 하고 스테이트를 violated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커맨드 내려보십시오. 자, 체크 타입을 out underbar hold로 하고요. 스테이터스 디테일스를 violated로 엔터를 쳐보십시오.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죠. 사실 이 두 부분이 여러분들 DC 했을 때도 이미 나왔던 부분이에요. 홀드 바이올레이션 있다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실습 자료를 제대로 밟아오신 분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합성할 때 우리 그 마지막 쪽에 합성할 때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억나세요? 우리 홀드 그 아웃풋 딜레이를 민으로 얼마 줬었어요? 마이너스 2.0 줬었어요. 그죠? 그런데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이제 그 적어도 2 나노세크를 참았다가 나와야 되는데 홀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레이아웃 단계를 가면 버퍼 몇 개 박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 표 형태를 볼게요. 자, 이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네요. 여기. 이렇게 두 줄이 문제입니다. 두 줄이. 전체가 435개라고 했는데 원래는 MET 쪽에 뭔가 숫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도 없죠, 근데. 전부 다 언테스티드로 갔죠. 그쵸? 그러니까 언테스티드로 간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캔 쪽에
스캔에 관한 쪽이 언테스티드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리셋이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인풋 딜레이에 뭘 우리가 빼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실습 자료가 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50페이지. 50페이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리셋을 아이디얼로 줬잖아요. 사실 우리 RTL 원래 펑션적인 리셋 쪽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콘스트레인트를 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니까 원래 95행처럼 우리 현재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여기 시세 했던 쪽 가서 이게 달라죠? 그냥 씬 폴더가 아니라 우리 정말로 씬 언더바 4DFT 그 폴더를 뜻하는 거예요. 씬 언더바 4DFT 쪽 가서 콘스 밑에 있는 탑.콘을 보면 95행처럼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서부터 96, 97, 98행처럼 만들고 합성을 다시 한 뒤에 DFT 컴파일러를 다시 한 뒤에 프라임 타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시기 전에 설명을 들으세요. 요 얘기가 정말 중요해. 여기 가운데 있는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고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코딩한 셀이 탑셀이 아니라면 칩 내부의 동기리 셋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락신호 대비해서 정말 싱크되어 있는 리셋에 대한 그 인풋 딜레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탑셀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유저 리셋으로 리셋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동기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지금 프라임타임이 에러다라고 뱉었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95행서부터 처리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 RTL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리셋에 대해서 두 번 걸러주고 세 번 걸러주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사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이해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95, 96, 97, 98 이렇게 만드시고 합성하고 DFT 컴파일러 다시 하고 다시 프라임 타임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신4DFT를 가서 콘스의 탑.콘을 95행을 가가지고 네.
자, 화면처럼 다 되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리커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셋에 대한 셋업이고요. 리무볼은 리셋에 대한 홀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리셋이 클락 대비 어느 이전에 리셋이 이미 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클락이 뜨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리셋이 해제가 되든지 뭐 그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100%가 이 왼쪽으로 옮겨 왔는데 그래도 하나는 났어요. 하나가 뭔지 한번 볼까요? 하나가 뭔지 보겠습니다. 체크 타입을 그러면 리무벌로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바이올레이티드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맨드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럼 어디에서 났느냐? 네. 이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한 걸, 이 지점에 대한 걸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자, 요렇게 한번 커맨드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점을 그대로 긁어서 리포트 언더바 타이밍 2로 해서 요 지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긁어서 한번 보십시오. 아, 맥스 쪽에는 나오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 옵션을 하나 더 붙여서 딜레이 타입 민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타입 민으로 한번 커맨드를 내려보십시오. 딜레이 타입 민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본 현황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0.06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9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참지 못하고 1.23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0.06이 빨리 들어온 셈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타입이 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라임 타임은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커맨드가 사실 이거다. 여기에서부터 프라임 타임이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포트 애널리시스 커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그 콘스트레인트를 리셋에 대해서 빼먹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거니까 리셋에 대해서 줬죠. 리셋에 대해서 줬고 그리고 홀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요 커맨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write underbar sdf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긁어서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ptshell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뭔가 메시지들이 워닝이 많이 나오는데 워닝일 뿐이니까 무시하시고 네, 그냥 요것만 긁어서 넣으시라고요. 요것만 긁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PT를 나오세요. 엑시트. PT가 끝났어요. PT가 끝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SDF를 저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참고 2를 한번 보시죠. 자, 52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실습자료. 요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PT쉘을 띄워서 여기까지 그대로 긁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자, 다 긁어서 여기까지 넣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교재를 다시 보면요. 실습 교재. 커맨드 이거 하나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set operating condition 이거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고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커버리지를 다시 보세요. 어때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이거는 뭐냐면 교수님한테 꼼수 칠 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 말 그대로 꼼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죠? 굉장히 좋은 결과. 그 지금 우리 있던 결과랑, 그러니까 이 바이올레이트드만 보면 우리 원래 했던 결과랑 크게 다른 점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원래 애널리시스 타입이 여기는 지금 싱글 슬로우로 지금 해놨는데, 우리가 원래 온칩 베리에이션이라는 그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컨디션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임 타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딨나 모르겠네요. 쭉 올려보면 아 어디 나올 텐데. 네, 못 찾겠네.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자 이거는 어쨌든 아 이걸 다시 보면 되겠다. 우리 맨 한 칸 띄고 요렇게 한번 쳐볼까요? 요렇게 한번 해보죠. man. 커맨드가 man이에요. man 한 칸 띄고 set operating condition 하고 엔터 쳐보세요. man set operating condition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뭔가 이제 막 매뉴얼들이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시냅시스에서 원래 그 지금 이 툴 안에다가 매뉴얼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한 칸 띄고 뭐 이렇게 넣을 때마다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에 옵션이 애널리시스 타입은 싱글이나 온칩 베리에이션으로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넣을 수가 있고 민맥스 라이브러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요게 있어요. 싱글이 뭐냐, 온칩 베리에이션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온칩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빡센 녀석을 빡센 형태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빡센 형태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런치하고 그 캡처를 배우셨죠? 런치하고 캡처를 배우셨잖아요. 런치는 최대한 늦은 녀석으로 본다는 거고요. 캡처는 최대한 빠른 녀석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온칩 베리에이션입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빡세게 보는 거고요. 근데 싱글은 그게 아니라 예. 네. 느슨하게 본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를 다시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다시 돌리면 되겠죠? 애널리시스 타입 해갖고 온칩 베리에이션이라고 다시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안 돌아가네요. 왜 그러지? 뭘 잘못했나 보네. 네. 제가 옵션을 잘못 쳤나봐요. 아마 오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시 치면 다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실습자료로 가면요. 애널리시스 타입의 싱글 슬로우라고 그 싱글로 그 슬로우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칩 베리에이션은 그 상황도 일단 런치하는 쪽은 굉장히 제일 늦은 런치 그리고 캡처할 때는 제일 빠른 캡처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컨디션도 그 PVT 조건도 굉장히 빡세게 이런 형태로 보는 거를 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굉장히 느슨하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커맨드를 내리게 되면 이제 다음 쟁점으로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런 커맨드도 있어요. 한번 보면 이건 우리가 아까 해봤던 건데 리포트 타이밍을 하고 어디까지 그리고 딜레이 타입을 어떻게 해요?
min으로 주죠. 그럼 hold time을 보겠다는 뜻인데 잘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요. clock network latency가 3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실제 걸린 시간이잖아요. 밑에는 스펙이고. 근데 밑에 보니까 클락 네트워크 딜레이도 또 3 동일하게 오는데 그 밑에 뭐가 왔어요? 이상한 항목이 하나 왔죠. 클락 리컨버전스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게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참고 3에 보겠습니다. 참고 3에 보면 참고 3에 보면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버전이 달라요. 프라임 타임의 버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버전에서는요. 여기 그 타이밍 리무브 클락 리컨 버전스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폴스였어요. 프린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해서 이 변수가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true를 키자마자 해보면 낮은 버전은 false로 되어 있고 좀 높은 버전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true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본 것과 같이 클락 리컨버전스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더 고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요 뒤에 나옵니다. 프라임 타임이 그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자, 여기 있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일단 OCV라고 하는 게 뭐냐면 OCV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예요. 말씀드린 대로인데 우리가 셋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셋업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 여기 지금 현재 U5로 되어 있죠. U5 플립플롭인데 U5 플립플롭 입장에서 셋업을 만약에 보겠다 그러면 가장 앞단에서는 슬로우이스트 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U5 입장에서 가장 패스티스트 캡처가 필요합니다. 홀드는 그거에 반대겠죠. 이렇게 빡세게 보겠다는 것이 OCV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U1에서 U2로 가는 패스가 있죠. 그리고 U3로 가는 패스가 있어요. U3로 가는 패스. 근데 타이밍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U1이 문제예요. U1이. 타이밍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U1이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타이밍이 이럴 때는 0.64가 걸리고 이럴 때는 0.80이 걸린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U2도 U3도 뭐 여기 있는 플립플롭도 전부 다, 이 데이터 패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2.5, 그 예를 들어 여기 컴비네이션 로직도 어쩔 때는 2.56이 걸리고 어쩔 때는 3.20이 걸리고 뭐 이렇게 타이밍 정보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요 그 쟁점은 뭐냐면 U1은 동일하게 쓰이죠. 패스는 이렇게 다 각각 나뉘어지는데 U1이 문제라는 거예요. U1이 값이 두 개인데 위쪽으로 가는 패스에는 0.64를 적용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패스 할 때는 0.80. 그러니까 같은 셋업을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홀드 문제인가 봐요. 홀드 문제를 계산하는데, 위로 가는 쪽에 그 타임, 이 정도 걸렸어요. 라는 걸 계산할 때는 0.64를 적용을 하고, 밑으로 가는 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0.80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같은 지점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값을 동일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온칩 베리에이션으로 타이밍을 체크할 때는 이 변수가 true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차이를 보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4 버전인가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프라임타임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OCV 모드로, OCV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런 리컨버전스 패시미즘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그 보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 2번은요,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실습했던 그 얘기 그대로. 참고 2번이 그 얘기입니다. 참고 2번이. 이게 이제 2015년 프라임타임을 돌렸을 때, 우리가 이제 요렇게 빨간색으로 리커버리 쪽에, 셋업 쪽에 두 개의 바이올레이션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요렇게 셋업 쪽이 문제가 났었다. 라는 거였어요. 셋업 쪽에. 그래서 마이너스 0.61이 지금 바이올레이션 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해당 지점에 대해서 타이밍 리포트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 이 중에서 요 윗부분이 실제 걸린 타이밍이잖아요. 여기 중에서 메인 클락하고 네트워크 딜레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죠. 이 중에서 값을 보정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밖에 없어. 인풋 딜레이. 아, 인풋 딜레이 그러면 좀 낮추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3.0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을 부여하면 그렇게 부여를 했더니 에러가 해결된다. 아까 3.0이었던 게 2.0으로 되니까 에러가 해결된다. 미트를 한다. 그렇게. 그래서 프라임타임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를 부여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이 constraint, 이 명령어를 찾아내면 이거를 그대로 디자인 컴파일러 쪽으로 옮겨서 디자인 컴파일러 적용시켜서 다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프라임타임이 하는 겁니다. 프라임타임에서는 뭐 합성을 다시 해주고 그런 건안 해요. 대신 계산기만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계산기 역할로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게 되면 이거를 합성 쪽으로 옮겨서 콘스트레인트를 다시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 프라임타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라임타임까지는 끝났고요. 지금서부터 15분 쉬겠습니다. 좀더 갖고 노실 분은 갖고 노시고.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실습을 진행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 할 거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심으로 가겠습니다. 심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프리로 갑니다. 프리. 아, 마찬가지예요. 클린하고 런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세션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약간 신호들의 리스팅을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툴이 뜨면 소스만 해서 요 세션 티크를 이제 불러드린 다음에 런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그 VI로 런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런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요? 경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 있죠? 합성했던 거에 아웃풋에 있는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갖고 오죠? 그리고 방금 우리 그 프라임타임 했잖아요. 프라임타임에서 SDF 뽑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이 SDF 언더바 PT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디렉토리로 가지고 오고 나서 VCS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파인이 여기 뭘로 되어 있어요? SDF 언더바 게이트로 되어 있죠. 우리 그 테스트 벤치 다시 한번 볼까요? 테스트 벤치. 심 디렉토리에 가서, 심 디렉토리에 가면 테스트 벤치 폴더가 있죠? 심 디렉토리에 가면 테스트 벤치 폴더가 있어요.
열어서 한번 최상단을 보겠습니다. 열어서 최상단을 볼게요. SDF 게이트라는 게 있죠, 그죠? 최상단에 있습니다. 파일 네임이 맞죠? 파일 네임이 맞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fdef에 따라서 n을 한번 더 눌러볼까요? n 눌러서 sdf 게이트로 검색해서 ifdef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애들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 PI로 시작하는 애들과 PO로 시작하는 애들이 여기 지금 다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테스트 벤치를 잘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네, 이해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런 티클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놓은 부분,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VCS가 컴파일을 쭉 이제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simv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요. 이 옵션을 안 붙이면 그냥 simv만 만들고 끝나요. 이 옵션을 안 붙이면. 근데 이 옵션을 붙이면 simv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서 GUI가 뜨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TTY UART하고 여러 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갖다 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점슬래시 런 돌리면 되죠. 점슬래시 런 하세요. 자, GUI가 이렇게 뜨면 화면 하단에 소스 한 칸 띄고 세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게 GUI가 작아지는구나. 여기 부분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소스 한 칸 띄고 점슬래시 세션 하시면 되죠.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툴 GUI가 많이 뜬 분들이 아직 많이 없네요. 아직 툴 GUI가 많이 뜬 분들이 없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거 안내만 하고, 이거 너무 기다리기가 애매하니까. 자, 이거를 진행하면서 바로 또 다른 거를 병렬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소스 한 칸 띄고 점 슬래시 세션까지만 치고 탭키를 누르면 쭉 익스텐션이 되니까 엔터 치신 다음에 또 다른 GUI가 하나 떠서 그 리스팅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F5만 눌러서 시작을 하십시오. F5만 눌러서 예, F5만 눌러서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들 실행하시고 이걸 함과 동시에 우리 요거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ICC를 돌린 결과를 한번 보죠. ICC를. 자, 그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프론트엔드 단계의 가장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까지 잘 통과를 하면 바로 ICC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CC가 어디 있냐면 자, 제가 터미널을 하나 열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layout underbar mpw layout underbar mpw 레이아웃 언더바 mpw 들어가서 저도 시뮬레이션 좀 돌려놓을게요. 시간 걸리니까. 자, 레이아웃 언더바 mpw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smkcow로 들어가세요. 레이아웃까지 레이아웃까지 들어가십시오. 레이아웃까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내려보세요. icc underbar shell minus gui icc underbar shell minus gui 해보십시오. 아, 툴 소싱은 하셔야 돼요. icc underbar shell minus gui 그러니까 이 툴이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synapsys.c#rc가 안 된 거죠, 소싱이. 네. 아, 제가 그러네요. 한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여기 c#rc 폴더에 icc.c#rc가 있어요. 그걸 할게요. 죄송해요. 네. c#rc 밑에 여러 개 파일들이 더 있잖아요. 그 중에 icc.c#rc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수행을 할게요. 네, 그것까지는 안 넣어놨나 보다. 네, 이거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icc.c#rc를 하시고 icc underbar shell minus gui 이렇게 커맨드를 내리시면 툴이 뜰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아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요렇게 C#RC 밑에 icc.c#rc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소싱을 해야 icc shell-gui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툴 gui가 요렇게 떴을 거예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시뮬레이션 혹시 다 돌았나요? 네, 전 다 돌은 것 같은데. 많이들 돌으셨어요, 혹시? 네,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메인창에 이 부분 있죠?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창을 올려보면 Hello, this is the MPW Education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메인창에. 시뮬레이션이 다 돌았다면 Hello, this is the MPW Education 이란 말이 보입니다. 다 돌았다면 자, 참고로 자 ICC 아직 안 뜬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ICC 안 뜬 분 네, 많이 안 떴네. 커맨드는 내렸는데 안 뜬 건가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좀 더 자, 그럼 시뮬레이션이 돌아간 분들을 위해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자, 그 파형이 뜬 창에서 F를 눌러서, 파형이 뜬 창에서 F를 눌러서, 우리 그
제가 딴 건 모르겠고 뭐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클락 게이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시점이 다시 그 클락 게이팅이 그 클락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 바로 밑에 있는 체크 리절트가 1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클락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노란색이 지글지글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메시지가 보이면 된다. Hello, this is the Amputable Education 이라고 보여야 된다 라는 얘기. 이거 보신 분들은 끄셔도 돼요. 이제 보신 분들은 시뮬레이션이 잘 돌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ICC 아직 못 뜬 분 손들어 보십시오. GUI, ICC와 못 뜬 분 다 떴죠?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오픈. 왼쪽에 오픈 버튼 있어요. 오픈 버튼. 파일 탭에 오픈 눌러서, 파일 탭에 오픈 눌러서요. 파일 탭에 오픈을 눌러요. 이게 무슨 아이콘이지 이게? 하여튼 오픈하는 아이콘. 파일 탭에 이거 누르면, 잘 보세요. 그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MDB에 맨 위에 있는 칩피니쉬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연 다음에 두 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언더바 필러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을 선택하고 OK를 눌러 보십시오. 버전이 이상하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너무 버전이 낮구나. 아, K로 할까?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거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좀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CCRC 폴더에 있는 ic.ccrc를 열어서요, 요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실 부분은 여기 부분만 요렇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수정해주시면 되고요. CCRC에 있는 ic.ccrc 파일을 열어서 지금 제가 드래그 해놓은 것처럼만 수정을 하세요. 아, 대문자로 정확하게, 마이너스도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현재 화면을 보시면 CCRC 폴더에 ic.ccrc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열으시라고요. 열어서 여기 버전 부분만 교체하시라고요. 수정하시라고요. 요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네, 다 되셨어요? 네? 아, 패스요? 패스는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네. 아마 일단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일단 버전 부분만 고쳐주시면
다 됐으면 수정,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소싱을 하세요. 수정한 녀석을. 네, 수정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하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자, 소싱 하신 다음에 ICC 언더바 쉘 GUI ICC 쉘 마이너스 GUI 그 디렉토리는 레이아웃 폴더까지 가셔야 됩니다. 레이아웃 폴더까지 가셔서 ICC 언더바 쉘 마이너스 GUI ICC 쉘 마이너스 GUI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고 했던 녀석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MDB 폴더에 chfinish 그 밑에 있는 녀석을 OK를 눌러서 열어보십시오. 거의 다 되셨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죠. 자, 거의 다 되셨으니까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여기서 뭘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예제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램 사용했죠? 그래서 있다,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작은 디자인이죠. 네, 여러분들은 아마 큰 디자인 하실 거예요. 큰 디자인 하실 거고 이게 매그나 18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그 패드를 조정을 그 가운데 쪽으로 각 변마다 파워핀들을 안으로 그 코너 쪽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쪽으로 모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 것 같은 경우는 코너에 지금 파워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쭉 밑으로 내려서 오른쪽 왼쪽 하단에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을 보면 그 우리가 칩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게 아마 20번인가 30번인가로 아마 되어 있을 건데 따져보세요. 그 1번은 어차피 레퍼런스니까 무조건 PVD로 해야 되는 거고요. 2번부터 해서 네, 1010 따져보시면 됩니다. 1010 따져서 아마 11110인가 아마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패드 6번까지가 칩 코드인 것 같아요. 느낌상 패드 6번까지 11110이네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거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보셨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ICC 쉘이 있던 곳을 엑시트로 빠져나와서 ICC 쉘이 있던 곳을 엑시트로 빠져나와서 끌 때는 디스카드 누르시면 되고요. 끌 때는 디스카드 누르시면 됩니다. LS를 했을 때 우리 아웃풋 디렉토리가 있어요. 아웃풋 디렉토리 ICC를 하면 아웃풋 디렉토리에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먼저 DEF는 우리 그 토포그래피컬 그 DC 디자인 컴파일러 토포그래피컬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DEF는 그 이 ICC에서 그 플레이스를 했던 정보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로 다시 회귀를 할 때 돌아갈 때 DEF라는 거를 넘겨주면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DEF를 읽어서 막 그 얘가 이제 좀 주물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SDC는 여러 가지가 뽑혀 있네요. 어쨌든 이건 스펙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SDC가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GDS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레이아웃을 다 했던 최종 정보들이 레이아웃 형태가 다 담겨 있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MPW 하실 때는 최종적으로 제출을 IDEC FTP 서버에 제출을 하시는 거고
디지털 하신 팀들은 아이들에게 오셔서 머지를 그 다음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SDF. 그리고 넷리스트, 여기 심점 부위. 요거 SDF와 심점 부위. 요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될 거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알고,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저는 끄겠습니다. 아예 터미널 자체를 꺼서 그 여러 개 지금 터미널에 떴는데 다 정리할게요. 한 두 개만 남겨놓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이제 정리를 다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 테스트 벤치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테스트 벤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테스트 벤치 폴더에서 TV 언더바 탑점 부위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열어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테스트 벤치에서 클락 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스펙을 잡을 때 이 디자인은 50MHz를 처음에 스펙으로 잡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 지금처럼 샵 10으로 하는 게 진짜로 50메가를 모델링을 하는 숫자죠. 10마다 오르락 내리락을 하니까 한 주기가 20이 되는 게 저건데,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if def가 뭐예요? 숫자가 6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첫 번째 거는요, if and def예요. 세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옵션도 없고 이 옵션도 없고 이 옵션도 없을 때는 이거를 사용한답니다. 즉 이거는 펑션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SDF를 물렸던, 우리가 방금 전에 수행했던 시뮬레이션이었죠. 직전에 수행했던. 네, 그거 할 때는 여전히 샵 10을 썼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포스트 레이어 시뮬레이션. 그거 할 때는 6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애초에 합성할 때 우리가 주기를 12로 주자라고 해서 진행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합성, 그 클락을 주기를 12를 주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원래는 펑션 할 때는 10으로 주고요. 샵 10으로 주고 게이트 레벨 시뮬레이션 할 때는 샵 6으로 줬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대신 포스트 레이어 시뮬레이션 할 때 6을 주면 돌아갑니다. 왜 지금 합성하고 나서 왜 6으로 못했느냐? 아까 우리 프라임 타임 할 때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있었죠. 그쵸? 우리 프라임 타임 할 때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단계에서는 넘어갑시다. 기억나시죠? 그것 때문에 홀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시뮬레이션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샵 10으로 해서 일단 그 홀드에 대한 문제를 제껴놓고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10으로 해놨습니다. 대신 포스트 레이아웃 할 때는, 레이아웃을 할 때는 셋업과 홀드가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샵 6으로 줘도 잘 돌아가는 모습을 이 지금부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실 거는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시뮬레이션 폴더의 포스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런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런. 런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런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자, 여러분 메뉴의 두 줄은 여러분들 경로에 맞게 지금서부터 수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부분을 여러분들 현재 디렉토리에 맞게 수정하세요.
지금부터.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세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가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여러분들 경로에 맞게 수정하세요. 지금부터. 자, 앞에 아마 요렇게만 하시면 될 겁니다. 다 지우고 홈에 아이덱 요렇게 요렇게 해서 나머지 여기 2017부터는 다 동일한 패스거든요. 뒤에는 건드리지 않고 앞에만 홈에 아이덱으로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하셔야죠. 네, 데스크탑을 넣어서 하셔야죠. 현재 디렉토리에 맞게 수정하시라고요. 데스크탑에 압축 풀으셨던 분은 데스크탑까지 경로에 넣으셔야 되겠죠. 자기 디렉토리에 맞게 수정하세요. 아,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아, 이 파일이 내가 지금 잘 한 게 맞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테니 이만큼을 다 긁어서 그렇죠? 이만큼을 다 긁어서 ls 다른 창에다가 ls 한 다음에 긁어서 넣어보세요. 진짜로 있는지. 네. 본인이 해보세요. 직접. 이만큼을 다 긁어서 터미널에다가 ls 한 칸 띄고 넣어보세요. 진짜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자, 다 됐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 됐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줄을 긁어서 수행을 하세요. 수행하는 위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포스트에서 네, 긁어서 넣어보시면 긁어서 넣었죠? 그러면 레이아웃 쪽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SDF와 예, sim.v가 여기에 생기죠? 네.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줄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vi로 sim.v를 열어서 875 라인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세요. sim.v를 열어서 875 라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요 안테나 다이오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안테나 다이오드는 .v에 없어요. 그 저기 PDK에 스탠다드 셀 쪽 .v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문이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시뮬레이션이. 지워주시기 바래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875구 라인에 있는 안테나 다이오드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거 했죠. 이 두 줄 했잖아요. 이 두 줄을 했죠. 이 두 줄을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여기에 sim.v를 열어서 875구 라인을 지우시라. 자, 되셨죠? 자, 되셨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만큼을 다 긁어서 실행을 시키고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창이 뜨면 그냥 F5 누르세요. 이제 그냥 창이 뜨자마자 메인창 했을 때 그냥 F5 눌러서 헬로우 메시지를 보시는 게 답이죠.
네, 시작하십시오.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자, 이제 막바지 실습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들 헬로우 메시지 다 보셨죠? 이그 시뮬레이션이 주기가 12나노짜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는 우리가 지금 포스트레이어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그죠? 그래서 주기가 12나노짜리를 향해 갔는데, 이거는 제가 세션을 준비를 안 해놨는데, 대신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죠. 그 화면을 잘 보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자마자, 그, RAM 256 곱하기 8.V에서 타이밍 바이올레이션이 났다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 샵 셋업홀드가 있고, 클락이 어디? 그다음에 파지티브 엣지 CEN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클락하고 CEN하고 그이램 자체에 뭔가 셋업홀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셋업이나 홀드 바이올레이션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실제로 찾아가 볼까요? 이걸 찾아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안 만졌다면 왼쪽에 TV 언더바 탑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이라키를 풀어보세요. 풀어서 밑에 뉴패드를 열어가지고요. 뉴패드까지 내려가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유탑이 있죠? 유탑을 풀어가지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요 녀석이 보일 겁니다. URAM 256 곱하기 8. URAM 256 곱하기 8. URAM 256 곱하기 8이 보일 거예요. 얘를 우클릭을 하면 Add to Wave가 있죠? 아무거나 New 하시던지 Add to Wave 하시던지 뭐 아무거나 하세요. 우클릭을 해서 그러니까 URAM 256 곱하기 8이 있으니까 네 열었죠? 네 Add to Wave를 하세요. 자 URAM 256 곱하기 8을 우클릭을 해서 Add to Wave를 하시고 자 그러면 그 뭐가 하나가 떴으니까 여기 시뮬레이터 탭을 보면요 시뮬레이터 탭을 보면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리스타트를 하세요 그러면 OK를 누르고 그러면 다시 툴이 정리가 되죠 그럼 초기 상태로 다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콘이 여기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자마자 바로 빨간색을 누르세요 누르자마자 바로 빨간색을 누르세요. 그 해당 메시지는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느냐? 11119 나노세크로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를 누르면 풀샷이 되고요. F를 누르면 풀샷이 되고요. 자,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될 시그널이 여기 있습니다. CEN을 일단 클릭하시고요. 맨 위에 CEN이 리스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바로 끄시고 시뮬레이션 시작하자마자 바로 꺼야 돼요. 네, 빨간색 원 눌러서 끄면 됩니다. 자, 그리고 F를 눌러서 풀샷을 만들어 놓고 리스타트 하셔야 돼요. 리스타트. 시뮬레이터 탭에 리스타트 가운데쯤에 네, 오케이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 자, 됐죠? 자, 저기 VLCS는 확대를 하는 방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계속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지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다가 값이 처음으로 바뀌는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아주 세밀하게 확대하세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확대를 해보십시오. 아니요,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돼요, 왼쪽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이브폼 바로 위에 뭐두배 확대, 줌 인과 줌 아웃이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레인지를 조절하셔서 11119 지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1119 지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어요? 거기를 더 세밀하게 확대해 보세요.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지점이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볼수 있지만 11119 지점이죠. 그죠? 이 지점이 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업이나 홀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 마우스를 몇번 눌러 보겠습니다. 몇번 눌러서 그럼 한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요 정도 요렇게 되는 지점입니다. 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클락이 보이죠? 요렇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컨트롤을 눌러서 지금 두 개를 셀렉션을 했는데요. 클락과 CEN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데, 클락이 아예 없다가 1이 됐어요, 지금. 그죠? 그 상태에서 CEN이 1인데, 여기서 약간의 셋업 홀드 문제가 있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보셨던 거고, 그 지점을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파형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게 잘 동작했으니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클락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트리거링이 되는데 클락이 CEN은 계속 켜져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 지점만 문제가 있었던 거지, 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은 잘 끝났으니,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ICC에서 뽑혀있던 GDS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12번까지 다, 12단계를 다 밟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펑셔널 시뮬레이션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끄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남은 건 ATPG밖에 없습니다. 테트라맥스랑 싸우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실습이 되겠군요. 자, ATPG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PG에 들어가면 여기도 포스트와 프리가 있죠, 그죠? 일단 프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부터 가는데 자, 우리 실습 교재에 보면요. 어떻게 실습을 해라라는 게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실습을 해라라고 하는 게다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넣어놨는데, 저랑 그냥 같이 하시죠. 저랑 같이 하시죠, 지금. 자, 먼저, run 파일을 한번 열어서, VI로 열어서 보겠습니다. run 파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뭔가, 파일을 복사해서 현재 디렉토리로 가지고 오네요. 그죠? 뭐를 갖고 와요? ktravel netlist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tmax가 현재 프론트엔드 단계 tmax예요.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뽑은 거 있죠? ktravel netlist를 뽑아 와야 되고, 테트라맥스를 위해서 우리가 dft 컴파일러를 했잖아요. 해당 디렉토리에서. 거기에서 뽑은 compress.protocol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SDF 어디서 갖고 와요? 어디서 갖고 와요? 프라임타임 했던 곳에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SDF를 현재 디렉토리로 가져오면 요 3개 긁어가지고 하세요, 지금. 이 3줄 긁어서 수행하십시오. 3개 긁어서 수행을 하세요. 그러면 파일들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테트라맥스 실행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드렸지만 테트라맥스는 .db 같은 거안 써요. .v를 쓰지. 그쵸? 자,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이제 긁어서 요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첫줄 실행만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첫 줄만 긁어서
실행만 하면 그냥 빌드가 뜰 거예요. 빌드가 뜨는데요. 그 테트라맥스가 GUI로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했던 커맨드 쉘이나 노티클 이게 아니라 그냥 TMX64 이렇게 하면 아마 GUI가 뜰 겁니다. 네, 일단 우리는 이제 GUI 건너뛰고 그냥 터미널상에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떴고요. 얘가 그 빌드로 시작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 빌드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 빌드가 다른 녀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렇게 긁어서 입력을 할게요. 넣어보세요. 이렇게 긁어서 넣어보십시오. 자, 지금 한 일이 뭐냐면 딱 봐도 아시겠죠? .v를 그 PDK 쪽에 있는 스탠다드 셀과 IO 쪽에 대한 .v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로 뭘 처리를 해요? RAM을 블랙박스 처리합니다. 자, 아마 이렇게 보면 그 에러가 없음을 알 수가 있고요. 에러가 특별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 넷리스트 읽어오겠습니다. 넷리스트를 읽어올게요. 그냥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여기도 특별히 뭐 없어요. 그죠? 특별히 뭐 에러 메시지 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줄을 긁어서 run build 모델까지 한번 해볼게요. run build 모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뭔가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run build 모델을 하니까. 자, 보세요. 워닝이 좀 있어요. 워닝이 있는데 이건 무슨 워닝일까요? Undriven, Unconnect, Undriven, Unconnect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게이트 레벨 넷리스트를 읽어서 분석을 그냥 한 거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뭘 아직 한 게 없어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테트라맥스 자체에 주는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잘 보시겠어요? slow by direction,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있는 거, 이거를 일단 이제 all로 커맨드를 넣어보세요. 지금 넣으세요. 넣고요. 여기 그 다음 줄도 같이 넣겠습니다. 그 버스, external z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양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양방향 설정을 두 줄로 하는 건데, 바깥으로 z 있는 거를 x로 놓겠다. z로 놓는 게 아니라 x로, x 값으로 우리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양방향이면 한쪽은 Z가 되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가 동작할 때는. 근데 그거를 Z로 안 하고 X로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두 줄도 긁어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네, 이거는 셋하고 리셋에 대해서 unstable한 셋하고 리셋을 allow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락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되죠. 이제부터 SPF 파일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run DRC 해서 SPF를 어쩌고저쩌고 하십시오. 자, 그럼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룰이 나오죠. warning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냥 아, 이렇구나. 분석을 했구나. SPF를 읽어서 분석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다음 이제 폴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테트라맥스가 원래 하는 일이 그 패턴을 만들어 내잖아요. 말 그대로 폴트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건데 디자인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터겟 제로, 스터겟 원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테스트 패턴에 대한 걸. 그래서 요렇게 네 줄을 다 긁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런 뜻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스터겟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폴트 커버리지, 그 다음에 썸머리 버버스, 그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폴트 모델에 다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해줘야, 요 라인을 해줘야 모든 그 스터겟 폴트 모델이 그 툴 내부적으로 다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따 시뮬레이션 할 건데 X 클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락이 없는 X 클락. 이거는 X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신 겁니다. 이거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수행하시죠.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다 그냥 이거는 현황이니까 레포트니까. 자, 이제 진짜로 테트라맥스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Run ATPG Auto 시작하겠습니다. Run ATPG Auto 하세요. 자, 그럼 폴트 커버리지가 어떻게 나와요? 97.33과 97.19가 나옵니다. 이게 다 돌았어요. 테트라맥스가. 오류가 날 일이 별로 없죠. 일단 그 아까 우리 그 DAVT 컴파일러 하면서 커버리지를 봤는데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요게 조금 더 확실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폴트 커버리지보다 수치가 좀 더 높은 이유는 폴트 커버리지의 분모에 뭔가 하나가 더 붙었거든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를 쓰는 데도 있다. 예, 그리고 아니면 폴트 커버리지를 사용하는 데도 있다. 사업장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테트라맥스가 하는 일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요거예요. 라이트 패턴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패턴을 하고 여기까지 수행하시죠. 그냥 이렇게 쭉 긁어서 라이트 언더바 테스트 벤치까지 라이트 언더바 테스트 벤치까지 한 번에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하나가 살짝 나왔다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보셨어요 혹시? 네. 지금 방금 했던 커맨드가 이거예요. 그 다시 한번 보시죠. 리뷰하죠. STIL이라고 하는 녀석을 라이트 패턴을 만들어 뽑았어요 지금. 그 현재 터미널에서 LS 하시면 이 녀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녀석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를 근거해서 요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테스트 벤치 파일을 만들어냈어요. 얘가 이 테트라 맥스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엑시트 엑시트해서 현황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STI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TB 언더바 패드라는 녀석들이 생겼어요. 테스트 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기능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펑셔널한 RTL을 검증하기 위해서 짠 테스트 벤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토 패턴, 테스트 패턴. 테스트 패턴을 STIL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 자동적으로 그 이 우리 로직에 넣어주기 위한 테스트 벤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열어보시죠. VI로 .v를 한번 열어보죠. VI로 테스트 벤치 .v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맨 첫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트 파일을 얘가 사용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T데이터 파일에다 갖다 놓고요. 커서를 T데이터 파일에 갖다 놓고 Shift 3 눌러보세요. N을 누르다 보면 이 구문까지 갑니다. N을 한 세 번 정도 누르면 689행에 read memb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데이트가 메모리처럼 어디 이제 가상적으로 얘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패턴을 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 하실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일이 있어요. 자, 여기 앞에 화면을 좀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 세 줄을 긁어서 173번 라인에다가 요 세 줄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173번째 라인에 요 구문을 붙여 넣으세요. 땡땡 173 해서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 눌러가지고 마우스 휠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아이 눌러서 그냥
가운데 마우스 휠 누르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이 지역이 어딘지 여기만 봐도 아시겠죠? 아 이거 로직 선언을 해놓은 부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구문은 SDF를 물려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 저장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세요.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고 그 데이트 파일을 한번 VI로 열어서 볼까요? 데이트 파일. 데이트 파일을 VI로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툴이 잘 만들었죠. 패턴들을 다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확장자가 STIL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열어서 볼까요? STIL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구경 한 번씩만 하십시오. 사실 더 모르겠어요. 사실 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놨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캔7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있고 뭐 현황들이 뭐 다 담겨 있으니까 잘 해놨겠죠. 네, 잘 해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은 요만큼을 긁어서 그냥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실행해보세요. 실행해보십시오. 긁어다가 실행해보세요. 자, 지금 이제 돌릴 시뮬레이션은 펑셔널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테트라맥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낸 패턴에 의해서 테스트 자체를, 스캔 자체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DFT 컴파일러와 테트라맥스를 거쳐서 만들어낸 이 로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테스트를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포멀리티나 프라임 타임이나 또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F5만 누르세요. 그냥. 맨 밑에 뭐라고 현황이 나오나요? 제로 미스매치가 보이나요? 제로 미스매치. 제로 미스매치 보이죠? 네. 잘 된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스매치가 어디서 났다고 다 뜹니다. 타이밍이 어디에 뭐가 이상하고 뭐 이런 게 다 떠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죠? 뭔가 더 보고 싶잖아요? 자, 왼쪽에 리스트를 잡아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맨 아래로. 왼쪽에 리스트를 잡아서 맨 아래로 내려가면 요거 있죠? 요거를 펼쳐보세요. 펼쳐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는 패드. 이걸 펼쳐서 좀만 내려보면 DUT 우리 디자인 있죠. DUT 요거를 내리면 또 막 뭐 복잡해질 거니까 네 복잡해질 거니까 요 상태에서만 그냥 우클릭을 해서 Add to Wave를 하시죠. 요 상태에서만 우클릭을 해서 Add to Wave를 해서 Add to Wave를 해서 자 시뮬레이터 탭에 리스타트 리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나? F5 하겠습니다. F5를 하면 자 파형이 이렇게 떴죠. 잘 안 되시는 분은 F5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자 파형이 떴죠. 자 근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것만 보면 돼요. 일단 두 개. 클락하고 PIT 클락.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를 확대해서 해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클락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클락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클락은. 왜냐하면 이제 PIT 클락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클락들이 이 PIT 클락에 잘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PISE도 한번 보세요.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면 아마
안 올라가나? 아, 그냥 드래그해서 올리면 되네요. PISE를 잡아서 그냥 위로 올리면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가 떨어지는 시점에 또 클락이 뭐 가는 거를 뭐 클락이 가고 안 가고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클락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티클락이 계속 뜨고 안 뜨고 뜨고 안 뜨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PIH response, 요게 입력이었어요. 시그널 입력이었죠. 요게 좀만 더 확대해보면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빨간색까지 다 보이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냥 1 들어갔다. 여기 부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 들어갔다. 그 다음에 0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놀라지 않아도, 이 빨간색을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메인 창에 제로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여러분들 그 테트라맥스까지 다 한 다음에 스캔을 최종적으로, 스캔에 대한 최종 타이밍을 보신 거예요. 프론트 엔드 단계에서. 그러면은 포스트 레이아웃 단계도 보고 싶죠? 끄고, 다 꺼요. 다 끄고, 지금 이제 ATPG 밑에 프리 폴더니까 포스트로 가겠습니다. 포스트 쪽으로 가는데요. 자, 역시 VI 런을 한번 보겠습니다. VI 런. 자, 이쯤 되면 이거 다, 그쵸? 여기 경로 정리하셔가지고, 요만큼 한 다음에, 이거 sim.v 열어가지고, 8755 라인 정리한 다음에, 이만큼을 다 밑으로 하는 걸 다 그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 벤치 요거 추가한 다음 다 긁어서 자 시작하세요.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자, 돌리고 나면 아마 테스트 커버리지가 97.35 정도 나오실 거예요. 97.35 정도 나오시게 될 겁니다.
해야지. 탑. 아, 256. 이거. 이거. 헤드탑. 심. 거기 밑에 있는 건데 지금 실행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근데 지금 테트라맥스요? 테트라맥스 실행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맞는데? 끄고 다시 해보죠. 끄고 클린하고 다시 한번 점프해서 클린. 이렇게만 들어갔죠? 됐나? 한 번 더 해보세요. 엔터. 됐죠? 그럼 이 정도 다시 해볼게요. 됐고. 됐네. 이상 없겠죠? 밑으로 다 긁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제대로 합성 아까 잘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했으면 아마 잘 됐을 거예요. 네. 이상 없으세요? 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놓칠 수 있었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자, 일단 그 VCS를 하는 커맨드가 자, 일단 VCS를 돌리는 커맨드가 이래요. 여기에 아까랑 좀 다르죠. 그 플러스 디파인해서 플러스 디파인 뭐 그런 거 없었죠. SDF 언더바 이거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용했던 테스트 벤치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테스트 벤치는 어때요? 툴이 알아서 변환해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옵션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뭐를 해줬냐면 요 위에서 요걸 했죠. 테스트 벤치에 SDF를 물려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스트 레이아웃을 한 뒤에 생긴 SDF를 포함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IO하고 스탠다드 셀에 대한 답부를 읽고 메모리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읽어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형도 다 대충 보셨죠? 파형도 거의 이제 문제 없이 잘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2단계에서 지금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이 ICC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다 했어요. 지금 프론트엔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단계에서 ICC가 다 됐다고 가정하는 그림도 보여드렸고, 그죠? ICC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일 배우실 거고요.
RC를 다 했다고 가정하고 뽑은 SDF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했어요. 안한 거는 그 포스트 레이아웃에서 하는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안 했고요. 레이아웃을 한 뒤에 하는 포멀리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마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ICC를 했을 때 뽑은 SDF는 그거랑 같아요.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뽑은 SDF랑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뽑은 SDF보다는 프라임 타임에서 뽑은 SDF가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그냥 레이아웃에서 뽑은 SDF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스태틱 타이밍 어널리시스를 하시고, 그러니까 레이아웃 한 뒤에 하시고 그렇게 나온 SDF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ICC를 하신 다음에는요, 스타RCX라는 걸 통해서 스타RCX라는 걸 통해서 SPF를 뽑아내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게 스타RCXT가 하는 일이 뭐냐면 페러스틱을, 그러니까 RC 익스트랙션을 확실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그 SPF라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프라임 타임에 던져주면요, 걔가 그거를 근거로 SDF를 뽑아내줄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ICC를 하시고 나서 star.cxt를 돌리면 RC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SPF라는 걸 뽑아내줄 겁니다. 그러면 프라임 타임에서 그 SPF를 읽어서 똑같이, 아까 우리 잠깐 프라임 타임 돌렸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서 SDF라는 거를 뽑아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뒷단계에서 하는 프라임 타임은 셋업하고 홀드를 다 잡아야죠. 그렇죠? 셋업하고 홀드를 다 잡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그러니까 뭐내 스스로 다 검증했다고 하면 그때 SDF를 뽑아내시고 요런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일 동안 지긋지긋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도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우리 보더라도 내년에 보시죠. 저는 지금 삼성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삼성 공정을 담당하고 있고, 삼성은 65나노 지금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65나노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65나노를, 2017년에 65나노를 또 하기로 했고요. 아마도 65나노는 내년이,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더 하이테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고, 그건 가봐야죠. 2018년에 가봐야죠. 어쨌든, 65나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하이테크를 가야 되니,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삼성을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DC를 하실 때뭘 해야 돼요? 토포그래피컬을 꼭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만 하지 말고 클락 게이팅 옵션도 넣어서 컴파일도 좀 하시고, 그죠? 그리고 파워 게이팅도 좀 해서 파워도 좀 끄고, 클락 게이팅은 당연하고 그렇게 하시고 12단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제가 다돼 있으니까, 어우, 그냥 힘들어도 그냥 제가 하라니까 했죠, 지금. 이거 랩실에서 혼자 하려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에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만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아마 그,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 사막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건지, 바다에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를 겁니다. 아, 12단계를 다 잘해서 좋은 논문 쓰시고, 교수님을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은 속이시고, 네, 무조건 베스트 쓰시고, 그리고 프라임 타임은, 아,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그 OCV 사용하지 말고, 싱글로 하면 교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나중에. 칩동작하는. 어쨌든, 자, 4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아이덱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이 예제는 아이덱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릴 거고, 예제를 드릴 거고,
지금 이 레코딩 하는 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공부하시는데 100분 활용하시고 우리 보더라도 내년에 다시 만나기로 하시죠. 자, 4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